앞두고 상조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이거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한번 여쭤보죠. 네,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있습니다. 자, 미리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회사가 폐업할 경우에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금 미리 이제 내고 미리 받은 거죠. 이 선수금을 보전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공제조합이나 뭐 은행 등인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폐업한 경우에 좀 손해 보지 않도록 해주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미리 낸 돈 전부 다 다시 다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반만 줍니다. 절반만. 그래서 5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절반 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당장 그 어떻게 해요? 장례 비용. 그러게요. 장례식을 맞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를. 지금 연기하셨기 때문에 더 지금 이게 네. 감정이 북받쳐 오르시네요. 그래 장례를 치러야죠. 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라고 상조 구제, 피해 구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해 구제 서비스인데 소비자가 내가 얘들 쓰던 거를 계속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00%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상조 서비스 이 제공받으려면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전화번호는 1688-0971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